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5km 달리는 컨텐츠예요.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5km를 채우는 게 오늘 컨텐츠의 목표고요. 요즘에 러닝이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페이스나 적당한 페이스를 찾지 못해서 무리를 해서 부상을 얻는 버금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저는 오늘 페이스 7분 30초로 5km를 채우는 45분 트레드밀을 할 거고요. 야외에서 뛰는 버금이들은 제가 리드하는 속도와 페이스와 호흡 패턴에 맞춰서 같은 속도로 뛰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더 빠르게 뛸 수 있지만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꾸 빨라지려고 하는 내 몸을 조금 천천히 보낼 수 있어야지만 조금 더 멀리 러닝 라이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지속할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3, 2, 1. 워밍업이 필요한 버금이들은 조금씩 걷다가 빠른 속도로 걷다가 그 다음에 가볍게 뛰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 저는 지금부터 5km를 채우겠어요 하는 버금이들은 곧바로 8.0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러닝머신에서 8.0으로 세팅을 할 때는 7분 30초 페이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7분도 너무 빨라요 하는 버금이들은 7.5, 7, 6.5까지 내려서 천천히 뛰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바깥에서 5km를 목표로 달리는 버금이들, 또는 10km는 뛰어봤지만 조금 더 페이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심폐 지구력을 늘리고자 하는 버금이들한테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온몸이 긴장하려고 하면 페이스가 말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내 몸에 어느 곳 하나 과한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뛰어봅니다. 이렇게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뛰다 보면 어느새 1km, 2km, 3km, 우리가 목표로 하는 5km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7분 30초로 뛸 때는 좀 여전히 길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하프 지점, 20분에서 25분 구간까지는 절대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딱 2분 정도 뛰었는데 저 숨이 너무 차요 하는 버금이들은 무조건 속도를 낮춰줍니다. 속도를 낮추고 심박수가 떨어지는 걸 기다린 상태에서 그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뛰어주세요. 그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야외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실내에 트레드밀에 들어와서 페이스 유지하는 훈련도 하고, 또 이 러닝머신 자체는 페달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전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레드밀로 페이스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늘 목표는 심박수를 너무 크게 뛰지 않게 하면서 5km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하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심박수 140 정도 찍었거든요. 존2로 뛴다고 하잖아요. 저는 존2로 뛸 때 딱 7분 언더 페이스로 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박수가 한 135 언저리에 있게끔 지속하는 러닝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너무 잘 뛰고 있어요.
벌써 0.5km 지났어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가 편하게 찾아가면 되는데 평소에 코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개를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빠른 러닝 말고 조금 천천히 뛰는 이 조깅류의 러닝 할 때는 평상시에 내가 자주 하는 호흡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코로든 입으로든 내쉬고 계속해서 내쉬는 거에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5분 정도 뛰었는데요. 지금 내가 컨디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하다면 조금 천천히 뛰어주세요. 천천히 느리게 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추진하는 속도 자체를 조금은 뒤로 당기듯이 빨리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목표는 5km를 뛰는 거니까. 어깨와 상체가 무겁다면 팔을 한번 바닥으로 떨구고 팔 한 번씩 털어주세요. 팔이나 어깨가 과하게 아픈 분들은 주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뛰는 속도가 나한테 좀 버거워서 상체 근육에 긴장감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 많은 이슈들이 사라질 거예요. 러닝을 잘 뛰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천천히 오래 뛰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버금이들도 지금 계기판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걸 속도를 변화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제가 페이스메이커 해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이 내 몸에 뛰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만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너무 떨구는 것보다는 정면 또는 살짝 앞을 보고 뛰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시간, 속도 계속 리드해 드릴게요. 자, 이제 계기판에서 7분 30초가 지나면서 이제 1km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다섯 바퀴를 돌면 오늘의 미션이 끝납니다. 5km까지 언제 뛰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저랑 5km 뛰는 콘텐츠지만 속도를 줄여서 5km에 도달을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저랑 같은 속도로 끝내는 느낌보다는 45분, 5km를 뛰는 이 속도 안에서의 시간을 견디는 거를 조금 더 목적으로 뒀으면 좋겠어요. 페이스 좋아요. 이대로 유지하면서 내 호흡에 집중해보고 몸에 불편한 곳 없는지 지금 너무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돼요. 호흡 계속 사용해 주시고 내 몸에 어딘가 불편하다면 참고 뛰는 것보다는 멈춰서 재정비를 하고
또 회복을 시킨 다음에 뛰어주세요. 자, 1.2km 지났어요. 어깨 가볍게, 시선은 조금 더 들어주시고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서 마시고 내쉬고 해주세요. 자, 벌써 10분 뛰었어요. 오늘은 저랑 5km라는 이 거리의 목표를 세웠지만 때로는 시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5km에 45분 두 개 다 목적을 잡은 건데 오늘 5km보다는 45분의 목표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심박수가 137 정도로 13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심박수가 160, 170을 초과했다. 속도를 무조건 낮춰주세요. 페이스 8분대, 9분대, 10분대 괜찮아요. 어깨도 한번 털어주시고 1.5km 구간 지나고 있어요. 달릴 때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게끔 좌우 발을 내디디면서 리듬을 나만의 리듬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제가 넣는 카운트에 발을 딛기도 하거든요. 생각 없이 뛰는 것보다는 내 보폭이나 리듬, 롤링 같은 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하다 보면은 이 러닝의 나만의 법이나 페이스나 리듬이 또 찾아지기도 하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호흡도 빼먹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뛰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달리고 있는 나 자신 자체를 조금 더 칭찬해 주면서 셀프 치어라고 아주 좋아요. 저보다 빨리 뛸 필요 없고 너무 처질 필요도 없지만 지금 뛰고 있는 이 순간 시간을 지속하는 데에만 집중해주세요. 되도록 5km 완주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 저는 45분을 내리뛰는 버금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목 어깨나 갈비뼈가 너무 들썩거리지 않게끔 얼굴에서 호흡을 사용해 주시면서 어깨가 무거워질 때마다 발을 한 번씩 털어주시고 시선은 앞쪽을 향해서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트레드밀로 훈련을 충분히 하다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쯤에 야외로 나가서 한번 이 영상을 틀어놓고 5km를 뛰어볼까 했을 때 5km가 생각보다 잘 뛰어진다면 이 트레드밀 훈련이 정말 성공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있으면 2km에 도달해요. 2km 지나고 있고 절반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시선 떨구지 않고 팔꿈치는 옆이 아니라 뒤쪽으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자꾸 내려주세요.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거나 허벅지 앞쪽에 과도한 펌핑으로 이 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속도를 더 낮춥니다. 심박수가 170을 넘어가고 있다면 속도를 낮춰주세요. 2km까지 뛴 것도 정말 훌륭하거든요. 근데 2km를 초과하고 3km, 4km, 5km에 다다를 때까지 나도 모르게 이제 체력이 붙여서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심박수가 속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더 빨라지는 경우를 내가 잘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꾸준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 방해됐던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무리하지 않는 거. 무리하지 않고 이 러닝하는 이 시간을 괴로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훈련, 과정,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내 몸에 넣어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뛰고 있는 버금이들은 반환점을 돌 준비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호흡 계속 이어가 주시고 어깨 팔은 가볍게 다리가 풀리지 않도록. 발을 계속 굴려주시고 지면을 밀어내주세요. 너무 강하지 않게. 자, 100m 남았어요. 50m. 자, 이제 하프 턴 해주세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절반 지점으로 통과했고 다시 남은 50%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볼게요. 저도 오늘 촬영하고 저녁에 러닝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오늘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지루할 때는 이 영상을 틀어놓고 셀프로 5km씩 뛰는 훈련을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 20분 뛰었어요. 아, 이 계기판을 보니까 5km를 채우면 40분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끝날 때까지 페이스 더 빠르게 안 갈 거고 오히려 계속 페이스를 떨구는 느낌으로 뛰어볼게요. 자, 몸 가볍게 달리고 있는데 몸의 리듬에 집중해주세요.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숫자 카운팅을 하면서 발을 디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생각보다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더 편해질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3km에 도달합니다. 천천히 뛰어주세요. 호흡 뱉고 어깨 털고 3km 뛰었어요. 2km 더 뛰어봅니다. 파이팅! 와, 3km 뛰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 3km 통과하고 있는 우리 버블비들 진짜 대단해요. 힘이 붙인다고 생각하면 속도를 더 내려주시고요. 저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되는 버블미들은 그냥 그 페이스를 유지시켜주세요. 지금 내가 옆에 누가 같이 뛰어도 대화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겠다 라는 페이스로 남은 2km를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제 심박수는 138. 좋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가 야외에서 뛰고 있는 버금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트레드밀 위에서 뛰고 있는 버금이들에게도.
제가 보통 인터벌 루틴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뛰는 영상은 지금까지 20분짜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40분, 8km, 8km/h로 5km를 채우는 러닝을 완주해볼게요. 제 심박수는 지금 131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특정 구간, 저는 심박수가 딱 132에서 136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 버금이들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이렇게 심장 기능, 심장이 확 계속 운동할 때마다 170, 1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130대, 140대 구간으로 쭉 가네? 라고 생각돼, 보여지는 그 시기가 분명 올 거예요. 너무 잘 뛰고 있어요. 어깨 힘 빼고, 시선 들고, 가볍게 지면을 계속 밀고 앞쪽으로 추진해서 나가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잘 뛰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버금이들 다 모여서 5km 달리기나 할까요? 근데 이미 저보다 체력이 좋은 버금이들이 6년 동안 너무 많아졌어. 너무 뿌듯하고 너무 대단해요.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깨 힘 빼고 다리 가볍게, 물론 어깨, 팔, 다리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좀 힘 빼고 가볍게 뛰려고 내가 노력해줘야 돼요. 이 노력이 잘 안 통할 때는 속도를 줄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멈춰서 쉬는 것보다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오늘 훈련의 주요 포인트예요. 화이팅, 화이팅!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가 지금 30분 가까이 뛰었으니까 10분만 더 뛴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화이팅! 계속 상기해주세요. 내가 지금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페이스를 찾아간다. 물론 우리가 이미 3.5km 이상 뛰기 때문에 나 분명히 이 정도에서 대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또 괜찮아요. 근데 이 대화가 끊기는 이 지점이 조금씩 우리는 늦춰질 거예요. 이 영상과 함께 꾸준한 트레이닝을 한다면요. 이렇게 호흡 패턴이랑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페이스를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이 스마트워치가 굳이 필요 없거든요. 너무 숨이 차면 속도를 줄이면 되고요.
몸이 너무 힘들면 속도를 줄이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막 걷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내면 됩니다. 시선 떨구지 마시고 주변 나와 페이스 다르게 뛰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 호흡에만 집중해서 뛰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30분이나 뛰었어요. 4km 뛰었고요. 약 10분, 약 1km. 스포트 내지 마시고 파이팅만 외쳐주세요. 우리의 페이스는 변함이 없어요. 편안하게. 내가 지금 10분 더 뛰고 1km 더 뛰어도 1, 2km 한 5분, 10분 더 뛸 수 있겠다 라는 걸 목표로 뛰어볼게요. 어깨 한 번씩 털어주시고 가 높아지면서 실내도 실외도 땀이 많이 나는 요즘이에요. 운동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면 또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그 하루 데이타임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아침에 뛰는 러너분들은 눈 뜨자마자 물 마셔주시고 땀을 흘린 만큼은 최소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몸도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는 거고 무리해서 다치는 것보다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과유불급 넘치지 않게 본인 체력을 생각하면서 달리고 또 회복시키고 운동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 많아졌죠? 분명히 지금 힘들어하는 벙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운 내라고 한번 화이팅을 외쳐봤고요.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말 많이 했더니 심박수 150까지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많이 찰 때는 코보다는 입으로 깊은 호흡을 뱉어주세요. 달리는 모션을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팔다리를 움직여주세요. 앞뒤로 펼치기와 다리 롤링만 꾸준히 해줘도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앞으로 계속 전진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 띄워놓은 거리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믿고 이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자, 팔 한번 털어줄게요.
와, 4.5km를 초과했고 우리 500m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마라톤 데이라면 마지막 스퍼트를 냈겠지만 지금은 단순한 훈련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1km 더 뛸 수 있는 페이스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고개 들고 어깨 힘 빼주시고 350m 남았어요. 우리가 뛰어온 속도대로 계속 뛰어주세요. 300m. 계기판 상에 5km를 채우면 40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분을 채울 수 있게끔 조금 더 끌고 가볼게요. 방금 말했잖아요. 1km를 더 뛸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해라. 제가 오늘 뛰기 직전에 샌드위치를 먹어가지고 속이 조금 아팠는데 러닝 직전에는 과한 식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운동 스타일이나 또 체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공복에 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공복에는 절대 못 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실험을 해봐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공복에 뛰어도 크게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나는 물을 이만큼 마시고 뛰는 정도까지가 좋구나. 이 방향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나만의 페이스를 찾게 될 거고 나만의 러닝 라이프가 완성될 거거든요. 우리 딱 3분 더 뛸 거예요. 더 빨라지지도 더 느려지지도 않게 유지하는 이 페이스에만 집중해 주세요. 저와 함께 뛰는 우리 버금이들 러너분들은 절대 뛰면서 무리해서 다치거나 부상이 안 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절대 다치지 말고 꾸준하게 5km를 매일 뛰려고 하는 노력보다 매일 걷기 또는 가볍게 뛰기를 지속하는 건 좋은데 무리한 그런 키로나 페이스를 목표로 해서 매일 이 도장깨기 하듯이 하는 좀 너무 큰 챌린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오늘 5km 뛰었으면 내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끔 하루 이틀의 시간을 주는 걸 추천드리면서 그냥 마지막 1분만 더 뛰어볼게요.
30초. 15초. 10초. 5초. 너무 잘 뛰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 물 마셔주고. 저는 엔딩을 위해 속도를 줄여볼게요. 우리 버금이들은 5km 뛰었다면 지금 풀다운을 하기 위해서 조금 걷는 거 추천드리고요. 심박수가 좀 떨어질 때까지는 좀 걷다가 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진짜 야외 러너분들을 위해서는 처음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계기판과 내 스마트워치가 100%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취지도 우리 야외 러너분들이 숫자나 이런 기록에 대한 강박보다는 꾸준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제 영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좀 이게 도전적일 수도 있지만 도전적이라고 느껴지는 페이스라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20분, 30분짜리의 기본 러닝머신 훈련부터 해주세요. 걷고 뛰고 빠르게 뛰었다가 천천히 걷다가 하는 식의 인터벌 훈련을 병행을 해주시면서 야외 러닝을 무작정 오늘 3km 뛸 거다, 5km 뛸 거다 하지 마시고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 가볍게 뛰는 조깅부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부상 조심하시고 꾸준히 트레이닝해서 우리 언젠가 야외에서 다 같이 러닝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